네, 많이들 기대하셨던 신인 드래프트가 끝났습니다. 네, 네. 마감이 됐죠. 각팀 기대치가 뭐 최고인 상태에서 이제 총 110명의 선수들이 지명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뭐 지명이 시작인 거죠. 이게 끝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다들 좀 파이팅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다. 아,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네. 네. 아무튼 110명의 선수들 앞날에 멋진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이제 생중계로 그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팬분들의 반응을 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뭐좀 전체적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한화 이글스의 일지명. 네, 그렇죠. 첫 번째 손이 지명은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뭐 1, 2, 3, 4, 5 정도까지는 약간 좀 가능성을 높게 봤죠. 그죠? 네. 높게 봤고 올해 자원들이 좀 좋다는 평가입니다. 투수들이 많다고. 그렇죠. 네. 예, 장현석, 이찬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지만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확실히 투수 자원, 특히 이제 네. 오른손 투수 역대급으로 좋다. 그런 평가 많았고 황주석 선수는 자원이니까. 예, 네. 황주석 선수는 자원. 그리고 전미르 선수 뭐 야수 네. 그 정도 제외하면 확실히 투수 오른손 우완 투수가 상당히 좋았다. 각 팀들이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앞두고 고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회의도 짜졌고 뭐 네. 여러 팀이 워크숍으로 모의 지명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합숙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한화는 이제 예상대로 좌완 장충고 황준서 선수를 이제 픽을 했는데 네. 뭐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잖아요. 장현석 선수가 이제 가면서 네, 자 결정을 하면서. 네. 근데 두산 스카우트 팀이 네. 하나 쪽에 문의를 했다 그래요. 아, 한뭐 근데 얼마 워낙 전에 다들 친하시잖아요, 걔뭐 서로서로. 얼마 전에 조금 문의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네. 황준서 100%입니다 했다가 김태균 선수도 고민 중 이제 이런 대답이 한화에서. 하나에서 왔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 최근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팀의 스카우트들이 서로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계속 같이 보니까, 같이 보니까 그리고 계속 나중에는 또 만나니까. 이게 픽을 하게 되고 네. 서로 그러면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 네. 못본 부분도 좀볼수 있고 또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해도 된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 픽은 다 알고 드래프트장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그때만 해도 보통 한 1라운드 많게는 또 2라운드 정도까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요즘은 스카우트 파트들에 대한 구단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팬들도 이거 엄청 중요하게 관심이 생각해요.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하고 육성 이 팀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다. 오. 굳이 그러니까 뭐 블러핑을 하지 않고 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의견 교환을 잘안 해요.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쪽이 반응 때문에 두산 스카우트 파트가 완전히 혼돈에 빠진 거예요. 뭐야? 그러면 이거 진짜 네. 김태견인가? 네.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래서 아니 김태룡 단장이 저한테 네. 아니 이거 하나가 김태견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는 그런데 우리 지금 난린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이제 사실 하나는 김태균 선수 픽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연막이었군요. 약간의. 연막이 네. 아니라 이제 뭐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황준서인 거예요. 아 김태균 너무 잘하니까 처음부터 황준서였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제 취재에 의한 부분이 이겁니다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확인 안 한다면 네. 이 우유부단한 제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네. 팬들께서 아, 저 인간이 저 정도 할 정도면 이거 확정적인가? 네. 그러니까 문동주, 김서현, 우완, 에이스, 근데 좌완, 황준서 이 이점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김태균 즉시 전력감으로는 황준서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건 안다는 거죠. 이번에 또뭐 청소년 대회에서도 엄청나게 잘 던졌잖아요. 화제의 5연투. 네. 계속 잘 되니까 네. 계속 잘 썼지만은 그건 좀 심각했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미래 잠재력에서는 황준서 선수가 좀더 나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가 황준서 선수 픽을 한 하나는 거죠. 일단 뭐 가장 정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기량 면에서 가장 그렇습니다. 높게 뭐 평가받는 선수. 물론 현재 폼으로도 즉시 전력감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로써 한화는 지금 뭐 3년 연속 거의 뭐 최대어 선수들을 쓰러 가고 있어서 좋은 선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기쁘지만은 않다.
이게 뭐 꼴찌를 네. 하면 제일 그렇죠. 좋은 선수를 가져가는 네. 게 드래프트가 결국은 전력의 평준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올해는 하나가 지금 성적도 그렇고 내년에는 첫 번째 픽을 안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죠?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성적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네.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두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화가 황준서를 선택했고 두산도 예상대로 김태균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계속 7년 연속 네.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서 물론 뭐 1차 지명은 있었습니다만 네. 재미하고 전면 드래프트 상황에서는 하이 픽, 그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픽. 예, 지난해 이제 9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픽. 장현석 선수 메이저리그 행이 결정 이전부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누구를 뭐 장현석이 있어도 누구를 있어도, 뽑아야 되냐. 있어도 네. 그때는 네. 이제 두산 쪽에서 아이 그 뭐 무조건 장현석 하나 가면 네. 그럼 황준서냐 김태균이냐 그때부터도 김태균 선수도 봤다는 거예요. 네. 두산은. 네. 그래서 머리가 아팠을 건데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하나가 약간 좀 고민하는 그런 걸 체크를 되니까 이건 뭐 더 머리가 아팠다 이야기라고. 청소년 대표팀 맹활약 하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선택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고민이 좀 커졌지만 네. 결국은 예, 예상대로 또 흘러갔고 최고 장점은 밸런스, 피칭 밸런스다. 네. 피칭 밸런스. 딱 그런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연투도 좀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 막 연투를 장려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저 연투가 뭐야? 지금 프로에서 3연투를 해도 그것도 그 베테랑들을 3연투를 해도 혹사라는데 네. 그렇죠. 아직 그 여물지 않은 선수한테 5연투를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뭐 선수 스타일은 다르지만 근데 작년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최대원은 뭐 김서현 선수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았지만 사실 또 기아가 선택한 윤현철 선수가 경기 운영 능력은 더 좋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벌써 성적으로 네. 말해주니까요. 네. 김태균 선수도 좀 비슷한 장점이 있지 않나. 고교 네. 선수에서는 뭐 이 정도 밸런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두산은 김태균 선수 다음 육선엽 선수에 대한 내부 평가가 꽤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순서인 롯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롯데는 뭐 전미르 선수를 1라운드에서 선택했어요. 네, 일찌감치. 네. 일찌감치. 내부에서 아주 소수 의견으로 육선엽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아주 소수. 아주 소수. 네. 네. 절대다수는 네. 이제 뭐 스카우트 팀의 절대다수는 또 전미르 선수였고 네. 지난해 롯데는 김법석 선수 의견이 꽤 많았죠. 네. 근데 뭐 결국은 김민서 선수를 픽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됐고 근데 내부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 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쳤죠. 근데 네. 올해는 비교적 빠른 시기 전미르 선수로 의견 모아지고 브랜트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뭐 타자 투수 같이 네, 처음부터 예. 네. 그리고 전미르 선수도 소감을 하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단한 운동신경의 소유자 그래서 투탁 이 겸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뭐 다 알죠. 뭐 오타니 선수 정도 말고는 뭐 메이저는 더 어려우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도 쉽지 네. 않았어요. 네. 강백호 선수도 투타 정 뭐 그랬는데도 맞아요. 결국은 네. 한쪽으로 딱 했는데 롯데는 가능성을 미리 예단 닫을 필요는 없다. 아직 입장. 결론을 내진 않겠다. 예.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네. 거죠. 또 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타자 투수 아직 둘 다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 있다. 네. 외부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것도 조금 부족. 이것도 조금 부족. 네. 다 좋지만 네. 그래 부족 부족. 근데 운동 능력이 대단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부분은 네. 뭐 예, 다 안팎에서 다 똑같이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육선엽 선수도 고민을 뭐 안 했겠습니까? 했죠. 뭐 아예 염두에 안 두진 않았겠죠. 네. 근데 포텐이 터진다면. 대단히 터질 수 있는 선수지만 현실적인 성장 가능성 등등 두루 고려를 해서 전미르 선수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이 염두를 했던 그 육선엽 선수 두 번째로 좋은 선수로 평가했던 육선엽 선수는 삼성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미르 하고 네. 네. 삼성이 좀 아쉽죠. 사실은 황준서 김태균 네. 전미르 딱 가면 네. 우리 이 선수 뽑을 네. 거야 하고 있었어요. 딱 네. 준비를 하고 네. 있었어요. 그냥 뭐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보여준 것보다는 보여줄 게 많은 선수. 앞으로. 앞으로 네. 성장 가능성이 확실히. 가능성 높은 좋은 신인들 중에서도 삼성이 확실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 네. 근데 삼성이 최근 이제 스카우트 육선파트에 대한 팬들의 질책이 매우 예, 뼈 아픕니다. 뭐 아픈. 그러니까 정말 이 질책은
막 전곡을 찌르는 팬들의 굉장히 야단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 이 차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바뀌겠다. 바뀌어야 된다. 꼭 바뀌어야 된다. 올 시즌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스카우트 파트, 육성 파트, 네. 보강, 개선 그런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좀 그런 이야기가 이미 이제 나오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투수 육성 쪽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스카우트는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인원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던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순서가 이제 NC 다이노스였는데요. NC는 뭐 투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네. 1라운드에서는 김익원 선수를 선택했고요. 네. 근데 돌아가는 판세로. 네. 김희원 선수다. 이렇게 왠지 될 것 같다. 아니, 제일 네, 다섯 번이지만 제일 높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고 장점은 이제 3학년 들어오기 전보다 3학년 때 약간 지금 주춤하는데 기본 가지고 있는 구위 제구.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수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다. 네. 그리고 NC가 최근에 젊은 투수 자원도 있고 젊은 야수 자원들도 주전급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스카우트 그리고 육성에 있어서는 NC는 타 팀도 인정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맞아. 저 선수 누구야? 하는데 1군에서 뛰고 있어. 예, 딱 해보면 2, 3년 안에 그 선수가 네.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럼 딱 야 이건 뭐냐. 약간 그런 부분도 어디를 봤을까? 저 선수 네. 어디를 봤을까?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기아 네. 타이거즈였는데 네. 뭐 의견이 좀 이견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고민이 네. 없었던 건 아닌데 고민 끝에 강릉구 조대원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의 뭐 이 선택하게 된 기아의 어떤 내부 좀 배경 이런 거 한번 좀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이제 기아가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1라운드 지명권이 없잖아요. 이제 박동호 선수 트레이드 할 때 내줬기 때문에 지금 1일 다음이 3번이라서 3라운드라서 지금 저 가장 좋은 선수를 뽑자고 저 작전을 이제 좀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뭐 후보들이 언급이 된 선수들이 있었어요. 기아가 픽을 할 수 있는 후보들. 근데 결국 이제 조대현 선수를 선택했고 키가 정말 크고 피지컬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더 좋아질 보셨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죠. 더 네, 커질 딱, 수 있는 체형. 예, 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기아 내부에서는 저 정도 운동 실력을 갖춘 투수가 없고 또 이 선수가 약간 순번이 좀 예상보다 밀린 게 올해 초반보다 이제 구속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를 꼽더라고요. 근데 기아에서 또 자신감을 보이더라고. 우리 육성 시스템 정도면 이 정도 구속 차이는 충분히 좀 빨리 끌어올릴 봤죠? 수 있고. 뭐 정혜영 선수, 최지민 선수 봤잖아요. 올...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승낙스쿨이라고 부르는 쫙 온다. 네. 네. 그 운동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대요. 보통 이제 키 큰 투수들이 좀 둔한 경우도 있거든. 힘만 세고. 근데 이 선수 뭐 타격에도 좀 재능이 있을 정도로 좀 약간 민첩함이 있다고 하니까. 유연성도 있다. 네. 기아가 좀 좋게 본 것 같고 또 기아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게 이제 2라운드에서 선택골 넘겨주고 이제 3라운드에서 경기고 포수 이상준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단장님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2라운드 네. 2라운드 이 선수 갈 건데 네. 생각도 안. 근데 3라운드까지 남아 있었어. 맞아요. 냉큼? 네, 이상준 선수 솔직히 포수 최대어라는 평가가 이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이제 2라운드에서 당연히 누군가 데려갈 줄 알았는데 남아 있어서 기아가 지금 이건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고 기아 스카우트들은 이 선수 기량이면 좀 A 플러스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두에 뒀던 투수들이 앞에서 좀 뽑히기는 했는데 이상준 선수가 남아 있었으니까 기아 진짜 좀 약간 주전 포수 미래에 좀 키울 수 있는 선수를 데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키워볼 만한 투수들을 뽑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 근데 아까 우리도 방송 보면서도 네. 나유리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광주 쪽에 네, 선수들이 네. 좀 많지 않다. 올해는 조금 광주 뭐 순천 이쪽 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아는 뭐 광주 팬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KT는 네, 1라운드 7순위 부상구 원상현 선수 네. 운동 능력 빠른 공 운동 능력이 다 좋네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 좋다 그래요. 네. 지금은 안 좋은 선수가 지금은 없네. 안 좋다는 말이 나올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안 좋은 것도 금방 극복이 될 수 있는 네. 또 좋아질 수 있는 다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예, 지금 딱 꽃길 일단 네. 걷는 그 시기고 네. 이 뭐 다 좋습니다. 네. 150 강속구 안정적인 변화구 마운드에서 공격적인 투구 약간 안우진 선수를 연상시키는 이런 설명들이 나오죠 지금. 완벽합니다. 경기 운영 네. 능력도 다 좋다. 네. 일단 뭐
원상현 선수도 소형준 선수를 네, 롤모델로 했다고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네. 구단의 이제 중장기 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나도인 단장이 포지션별 뎁스 강화 조금 해본다. 뭐 사전에 전략대로 원하는 선수를 뽑았다. 네. 실력 인서 두루 갖춘 프로 선수 기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KT가 그 선수들 인성 이 부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 때 가장 주목받았던 팀이 키움이에요. 근데 맞아요. 키움인데 네. 1라운드에서 이제 1순위 그다음에 한 5순위 정도까지는 네. 어느 정도 나와 있었죠. 픽스가 되는 네. 바람에 좀 그랬지만 키움은 내부적으로 막 진짜 6장을 썼습니다. 네. 3라운드 안에. 네. 그죠? 32 안에 6장을 썼는데 받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네. 3장 또 받은 거 3장. 전준표 선수 이제 네. 뭐 픽을 먼저 했고요. 네. 투구 종작이 굉장히 부드럽고 150 강속구를 던지는데 구위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네. 구속도 그렇지만 그 구속 플러스 구위가 상당히 좋다. 네. 기록으로도 이제 9이닝당 삼진율이 너무 높은 부분. 이게 타자들을 좀 압도하는 선수. 네. 이 부분 타고 그다음 또 네. 김윤아 선수 바로 연이어서 네. 또 1라운드 픽을 하죠. 네. 140km 대 중후반 던지는 선수. 예, 삼진 볼넷 비율이 3을 넘는다. 뭐 이 정도면 완급 조절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변화구 제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네. 예, 경기 운영 장점. 근데 이 즉시 전력 감에 대해서는 키움은 조금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어린 선수들이니까 네. 운동량이 좀 부족할 건데 네. 구단의 지원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데 우선 가야 되고 뭐 당장 게임 참여보다는 뭐 팀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거 여섯 장의 픽을 이번에 썼는데 굉장히 네. 만족한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좀 타임이 잦았지 않습니까? 네, 키움이 타임을 좀 많이 불렀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네. 여러 가지 픽이 많으니까 네. 타임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예상 선수들이 네. 막 빠져나오고 그래서 네. 막 혼란이 생기고 원래 하고 좀 그렇죠. 변동이 네. 있는 건가 물어봤더니만 뭐 예상 선수 빠져나갔다기보다 그냥 뽑을 수 있는 순번에서 최고 기량 선수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단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선수 스카우트 팀의 평가에 기반한 타 구단의 한번 동향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좀 신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런 아주 예상 외의 픽이 막 있고 그러진 않았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움은 뭐 지금 올해 지명권 부자여가지고 지명권 많이 떴죠. 네, 신인들 입단식 하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10순위였던 SSG 랜더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을 지금까지 안 하는 팀은 없었어요. 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평가도 난감해하더라고. 이거 네. 함부로 좀 하면 뭐 선수들이 좀 아쉽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마음의 네. 상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SSG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SSG 근데 하나 변수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바로 앞에 키움이 이제 8, 9순위를 뽑잖아요. 네, 네. 제가 두 선수를 연달아 뽑으니까 키움이 2-2를 투수 투수를 지명할지 아니면 밸런스를 그렇지. 맞추려고 투수 타자를 지명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그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투타를 좀 가는 것 아닌가? 굳이 투수 두 명을 다 뽑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굉장히 했는데 김성룡 단장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다시 물어봤더니 진짜 드래프트 아침에 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박지원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게 해달라. 왜냐 키움이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네. 키움이 뽑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까지 진짜 기도를 했는데 키움이 투수 두 명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뽑고 싶었던 선수를 일단 1라운드에서 뽑았고 SSG는 사실 이제 순번이 워낙 10순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그 대역급 투수들을 데려올 수는 없. 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를 조금 더 땡기더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오자고 했는데 일단 박지환 선수 너무 만족스럽고 신체 능력이 딱 전형적인 내야수래요. 그리고 네. 야수 중에서 이제 최대호로 평가를 받았었고 박성환 이후에 이제 키워야 할 유격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SG는 보면 작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계속 그 청라돔 구장 시대를 이제 겨냥해서 선수를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주전으로 우승급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약간 좀 모은다는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2라운드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네. 있는 이병규 코치 아들 네. 이승민 선수 이제 외야 최대여 지명을 했는데 원래 뽑으려고 했던 네네. 선수라고 하고 김성룡 단장이 얼마 전에 대만에서 열렸던 그 18세 이하 월드컵에 가서 직접 선수들을 보고 왔대요. 네, 전화 네. 대만입니다. 그래 통화를 맞아요. 이정우 김민석 스타일인데 수비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좀 잘 키우면 김현수처럼 될 수 있다.
네, 뭐 있을 것 같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될 수만 있으면. 네, 이렇게 좋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잘해야 되죠. 자, 네. 와서 잘해야 되고 또 리그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